8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평생 음악을 하고 또 방송을 한 36년째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좀 아저씨가 됐으니까 새로 좀 훌륭한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 특별히 정화예술대학의 우리 꿈나무들 용기를 드리고 싶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 겸손하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눈물을 닦아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대중예술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김정택입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소녀의 기도를 연주했는데요. 이것은 연주가 아니라 우리 정화예대 우리 학생들에게 바치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빨리 발열수 없어지고 그립고 정다운 우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 곡을 연주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화예술대학 가족 여러분, 지금 이런 뭐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연주 하나도 못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쉬니까 나도 쉰다. 저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때 나를 한번 더 뒤돌아보고 더 한번 더 피아노 쳐보고 더 연습하고 더 다르게 생각하고 더 유튜브도 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더 잘할 수가 없을까? 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배가 고플 수가 없을까? 좀 영어로 얘기하면 stay hungry. 내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위기가 지나고 다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친구 뭐지? 또 변했네. 그랬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래 배우기보다는 가치 있게 배우자.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왔어요. 오랜 시간 막 이렇게 배우려고 박학 다시 이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저에게 와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과감하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라. 99%의 안정되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올인해라 하는 그런 단어가,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때 다운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연구하고 더 다르게 더 잘할 수 없을까? 뭐 이런 1%에 도전하는 우리 정화의 가족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늘 절실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정화예술대학교의 모든 우리 예술인들은 그런 절실함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Really, 진짜로, really, 진짜로, want, 네가 원한다면, 어디까지? To die for, 죽기까지 네가 네 목표 1%를 원한다면, 그게 그런 절실함을 가진다면, dreams come true, 네 꿈은 이 정화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선물 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이토벤 선생님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아주 처음에는 아주 그 클래식하게, 두 번째는 재즈 버전으로, 세 번째는 락 버전으로 음악 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다운된 거 화이팅 하시고 확 지나버리고 1%에 도전해서 꿈을 이루시는 우리 정화의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